반갑습니다. 휴지입니다. 오늘은 청각 현상에 관한 조사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 서점에 가는 길입니다. 자, 서점 들어가 볼게요. 신비 아파트 검색해 볼게요.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자 귀신 스티커 색칠놀이. 이거 제발 팔아라. 있다. 아씨, 어디 있는 거야? 신비 아파트. 뭐? 이거야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를 왜 샀느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콘텐츠와 관련된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스튜디오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청목형형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가 올라가는 당일 저녁 8시에 신비아파트 청목형형 편이 방영이 되는데요. 그 방영 전에 앞서 과연 얘는 어떤 귀신일지 좀 추리를 해볼 거예요. 오늘 콘텐츠에 대한 비밀이 바로 이 뜬금없는 퍼즐 색칠돌이 2에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자, 까봅시다. 퍼즐 색칠돌이 2! 요새 제가 신비 아파트 컨텐츠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막 20년 만에 사보고 좋네요. 예.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퍼즐 색칠돌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뭐 살펴보면은 뜯을 수 있게 돼 있네 이거는. 야, 요새 세상 좋아졌네요. 예, 저 때는 말이죠. 예,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그리는 거였는데 색칠놀이밖에 없었거든요. 퍼즐이 꽤 많네. 아, 이거 다 퍼즐놀이구나. 오, 야, 퍼즐 많다. 맞추는 맛 쏠쏠 하겠는데 이 정도면. 어쨌든 우리 또갱이가 있나요? 설마? 아니, 또갱아. 아, 뭐야? 와, 아니 실수하네. 왜 이것만 자르는 걸로 돼 있어요? 에? 아니 뭐 앞에 주인공급들은 다 이런 식으로 뜯을 수 있게 돼 있구만. 아, 우리 또갱이는 잘라서 써야 되네? 아니 이거 우리 또갱이 먹은 생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차별 대우하지 마세요! 줄 거면 다 죽어! 아니 말꺼지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6,5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귀신 카드에 보면은 이렇게 각 귀신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거든요. 자, 먼저 진미영 같은 경우는 극장판에 나오는 보스죠. 검은 퇴마사인데 스킬을 보시면은 쥐들을 괴물로 변신시켜서 부하를 조종하는 능력. 강미미가 수신의 불로 소멸시켰다고 합니다. 요거 말이죠. 수신의 불. 요거를 그 강림이 검에다 끼면은 막 빨간색 불빛으로 변해가지고 막 썰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연도 있네. 제가 극장판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명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봅시다. 과거 탐욕을 위해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금비에 의해 봉인되어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었다. 이 진명 같은 경우는 금비가 봉인을 했었던 귀신이네? 그러다 어린 지미의 실수로 봉인에 풀려나게 되지만 여기서 지미는 저기죠? 어머니죠? 제가 저번에 완성시킨 유지디아 구알이랑 구두리 엄마예요. 그 과거 이야기인가 보네. 이게 약간 타임머신 타고 막 돌아가고 그런 건가 보네. 이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보다 보니까 금비 같은 경우에는 막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 능력을 활용해서 뭐 엄마의 유지미의 과거에 되돌아가서 뭐 진명하고 싸운다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봉인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하려 강렬하려 완전히 퇴치된다. 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승천한 게 아니라 지하국 대적처럼 완전히 그냥 소멸이 돼버리는 거죠. 대망의 청목형령부터 그리고 마지막 두억신이까지. 이거 뭐 신비아파트 제작사 쪽에서 이미 다 스포를 해버렸네. 청목형령 봅시다. 불타는 푸른 눈동자인데 다른 귀신과 다르게 되게 조그매요. 본체 모습도 다른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본체는 완전 이렇게 괴물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목형령 같은 경우는 본체도 되게 귀여운 모습이에요 라고 이상한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무려 여기에 두억신에 관한 단서도 담겨 있습니다. 이 두억신이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망의 청목형령 이 녀석에 대한 단서를 찾아봅시다. 인간들이 죄지른 죄를 단죄하기 위해 몇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나 거대한 재앙의 시작을 알린다고 알려진 악귀 두억신이가 도깨비인 금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금비를
순간적으로 변신시켜 만든 게 청목형형이다. 오 마이 갓. 소름. 이게 저번 영상 댓글들을 보시면은 금비가 청목형형이에요, 금비가 청목형형이에요 라는 댓글들이 겁나 많았었거든요. 와 대반전. 어쩐지 제가 이게 디럭스 세트 8 소개를 해드렸을 때 분명히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청목형형 얘는 본체도 되게 조그맣다, 뭐 되게 귀엽게 생겼다,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청목형형의 본체가 작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금비였기 때문입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도깨비인 것 같네 생긴 게. 잠깐 그럼 금비랑 청목형형이랑 목소리가 똑같으려나요? 자 고스트볼 X를 장착해서 한번 목소리 들어봅시다. 와 그렇다면 결국에는 금비가 두억신이한테 조종을 당해가지고 청목형형으로 변해버리는 거네요. 지금에서야 보이는 게 거의 뭐 흡사한데 생긴 게? 아 그러면 결국에는 금비가 청목형형인 거는 확실하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금비가 완전히 그냥 청목형형 똑같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청목형형이 금비 몸에 빌리라는 겁니다. 그니까 금비 몸만 빌려가지고 이렇게 청목형형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비가 청목형형인 건 알았으니까 앞으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목기편 마지막에서 금비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직명과 두억신입니다. 헤헤 모두 봉인시켜주마 뭐 라는 뭐 대사를 맺는데 그거를 보고 막 두억신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빽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보는 금비가 안 된다 금비를 깨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이 꿈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보면 금비가 실제로 겪었던 과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식이 막 미친 듯이 활개치고 다닐 때 얘길 거예요. 과거에 탐욕을 위해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그 나쁜 짓 중에, 그러니까 이 두억신이가 이렇게 엄청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만든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 금비 꿈하고 관련됐을 것 같고요. 과연 그 금기는 무엇일까?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 금기! 두억신이 카드를 보게 되면은 악귀가 아니고 이렇게 몬스터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선한 도깨비였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요 진명이 두억신을 흑화시키게 만든 계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런 거를 통해서 두억신이가 왜 이렇게 나쁜 도깨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슬슬 퍼즐이 맞춰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두억신을 만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니까 두억신이가 금비에게 이 청목형형이라는 악귀를 좀 심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금비가 청목형형이 되게 만드는 그런 뭔가 주술이라든지 저주라든지 그런 걸 좀 걸어놓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 신비 아파트가 있는 마을을 막 불지르고 다니면서 활기치고 다니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은 퇴치 방법, 가진 힘이 소진되어 두억신이가 조종을 그만두자 금비로 돌아온다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재앙이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마을 전체가 좀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가진 힘이 다 소진이 되어 두억신이가 조종을 그만두자. 어찌됐든 청목형형이 본체 그 자체가 아니고 금비 몸에 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비 에너지가 무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술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고 금비 안에 담겨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청목형형이 금비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오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청목형형은 바로 금비였다는 거, 그리고 이 배우에는 두억신이가 청목형형을 조종을 한다. 네. 그래서 청목형형이 이 고스트볼을 노리고 또 미쳐 날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청목형형에 대해서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추리는 실제로 공개된 정보와 그리고 떡밥들을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꽤나 설득력 있는 추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방영이 되니까요, 청목형형은 과연 어떤 애고 이런 스토리일 것 같다 예측을 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더 꿀잼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두억신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예정이니까 또 명탐정 휴난 두억신이에 대해서 추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